모핑이 장난이 아닌데요. 손 올려. 바지 밑에서 손 뭐 하고 있었어? 각각 섹? 섹? 섹스? 이상하네. 아 자꾸 이 아저씨 이상해. 자꾸 내 방에 와달래. 수업 끝나고 내 방으로 오지 그래. 야 쟤 활 들고 있다. 야 학교에서 무기 들고 있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아니 이거 그거 아니야. 생활관에서 총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어제 뭐야 그 망할 게임 블라스퍼머스 하다가 너무 정신붕괴 당해가지고 힐링용 닌텐도 게임을 오늘 좀 해야겠습니다. 어우 너무 힘들었어. 파이어 엠블렘 풍화설월. 전 파이어 엠블렘 시리즈를 닌텐도 3DS 때 파이어 엠블렘 뉴 오더? 뭐야? 멋있갱이야 그거. 3DS용 파이어 엠블렘 했는데 그게 되게 간단한데 엄청 매력 매료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어 엠블렘 시리즈가 겨우 그거 하나 했는데 되게 좋았어. 파이어 엠블렘 전작은 아 뉴 에코즈 했는데 이거 되게 재밌더라. 은근 자동 전투빨도 센데 되게 재밌게 했어요. 파이어 엠블렘 이프는 결혼하고 애 낳고 애를 군대 보내기까지 한다는데. 난이도 루나틱 달빛스러운. 저기요 저 오늘 게임 처음 시작했는데요? 뭐가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원래 이런가요? 처음부터 시작! 노멀 하드 루나틱 고난? 고난은 어제 그 블라스퍼머스에서 충분히 느꼈어. 노멀 가야겠다. 하드는 아 이거 심사숙고 모드 이거 조져요. 이거 진짜 어려워. 와씨 진짜 기대된다. 제국력 이거 일본 문화 특징이죠. 자기들만의 역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 제국력 뭐 마다가스력 뭐 이런 자기들만의 국가력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 뭐야 이거 철혈의 오펜스 다인슬레이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미친. 뭐지? 티리엘의 검 같은 건가? 티리엘의 그건가? 엘드루인? 와 미친 3D 봐. 와 이거 죽인다 이거. 근데 실제로 나라를 진짜 생각해보면 뭐야 왜 맨몸에 여성분이 계시지? 모든 군인이 저 정도의 갑옷을 만들어 입을 정도의 철 재련술과 그 광석이 있으면 있는 것도 엄청난 힘이래요. 그리고 이 게임 특징 제일 강할수록 갑옷을 벗죠. 야 뭐야 책임검. 사법검도 나오네. 강한 자는 갑옷을 입지 않아. 뭐야? 동그란 방패에 칼만 들고 저 거대한 아재를 잡아? 그것도 맨발 샌들이야 세상에. 그리스 군인가? 자, 버틸 수가 있어? 오우 배꼽만 팠네. 와 근데 이런 저런 사복검이 진짜 가능할까요? 아 뭐야 격투! 왜 격투야? 아니 뭐 그것도 박력 있고 좋긴 하네. 응? 네메시스. 와 적장을 잡았다. 와 이런 거 좀 멋지다. 되게 별거 아닌 거 같이 시작했는데 되게 흔한 일본 만화 같이 시작했는데 진짜 멋지게 진행된다. 이거 되게 마음에 든다. 역시 오카사마 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 게임? 뭐지? 이 안 어울리는 분위기 뭐지? 이거 전형 그거다. 신이다 분명히. 어린 신 같은 거다. 어리고 장난기 많은 신.
왜 제사의 벽을 깨세요? 어 뭐야 진짜네? 호암 호행 와 더빙도 다 돼있구나 대박 어 그런 취향은 어 잠깐만 막 속쓰라려요 막 진짜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 갑자기 확 감정이입 돼가지고 배가 막 쓰라려졌어 당신의 모습? 아 물론 근데 전 이 모습을 더 보고 싶은데요 아니 아 당연히 그래 근데 난 그냥 당연히 이게 더 하고 싶어 아니 아이씨 고민되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본능인데 되게 이쁘다 갑옷이 되게 까만 룩이 되게 이쁘다 되게 성숙하게 생겼네 나? 난 사신이야 리퍼지 그래 휴먼 이름을 대라 아 성우 더빙 너무 귀엽다 이름? 벨레스? 무슨 이런 중2병 같은 이름이야 어? 아니요 내 이름은요 쪼 쫓아다 내 이름은 내 이름은 쪼개다 내 이름은 쪼개다야 내 이름은 쪼개다야 어... 하트 하나 정도 붙여도 될까? 뭘 쪼개? 하트 하나 정도 붙여도 되겠지? 쪼개다 아 달라래 낯선 이름이군 그래 지구 어딜 뒤져도 쪼개다란 이름은 없지 근데 그것도 중요해? 아, 이거 이뻐요. 수호의 달, 천마의 달, 고월의 달, 거목의 달, 수금? 수금 되면 좋긴 하지. 화관의 달, 청해의 달, 취우의 달, 각궁의 달, 비룡의 달, 정랑의 달, 성신의 달, 전 거목의 달. 거목의 달 10일입니다. 초코보의 생일은. 너랑 같다고? 신기하네. 나는 다시 잠들어야겠다. 그냥 누워서 자지 그래 여기 말고 왜 꼭 거기서 자야 돼? 시작 가깝 섹? 섹? 섹스? 이상하네. 이제 그만 일어나라 섹. 또 그 꿈이냐? 섹. 소녀의 꿈. 아직 네가 말하는 그런 녀석은 만난 적이 없는데 말이지. 전투에 잡념은 필요 없어 이 군대는 두발자유구나 우리 용병들 아 용병이구나 채비를 해라 다음은 왕국에서 일이니까 거리가 있으니 날이 밝으면 출발할 거다 우리 둘이요? 그러고 보니 왜 호감 올라갔어 아 나 싫어 나 얘 호감 올리기 싫어 너 말고는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제럴드상 얘는 친구야? 상관 같은데? 미안하지만 나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제럴드가 디미트리 머리 이쁘네 이런 시간에 꼬마들이 무슨 용건이지? 도적단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도적이라고? 에델가르트 야 진짜 이쁘다 근데 이번 이 작품은 좀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게 일본 특유의 그 망할 더벅머리 울프컷이 없어 예 야영 중에 습격을 받았죠 동료들과 떨어져 숫자에 밀리다 보니 돈이 뭐야 목숨까지 뺏길 참이었어 클로드 의외로 머리들이 그렇게 더벅두 블럭은 없네 아 더벅 울프컷 그 제복은? 머릿수가 상당해 쟷 꼬마든 그렇다 쳐도 이 마을을 아 용병이 굉장히 그 도적 집단이 아니라 굉장히 의리 군대 집단이었어 어 뭐야 저 남자 포니테일이었네 응 로딩이 좀 길다 갓겜이라는 거겠지 새벽녘께 조우전 서장 필연의 만남 요! 이 느낌이야 이 턴제 느낌이야 플레이어 페이지 빨리 끝내자 쪼개다 하트 야 하트 붙이지 마라
앞에 있는 녀석을 처치해라. 알았어. 그런 건 내가 또 전문이지. 아하! 아 너무 행복해. 활쟁이! 어? 비행 유닛 상대로 특효. 난 너가 좀... 어? 공격 왜 못해? 난 너가 접근 좀 했으면 좋겠어, 활쟁이가. 공격! 어? 연거리 사격. 어? 왜 안 돼? 뭐죠? 공격! 야! 야, 활 사정거리가 두 칸밖에 안 됐어. 공격! 어? 잠깐, 좀 아래쪽에 쏘네? 활을 좀 좋지 않은 곳에 쏘네? 내구도가 있어. 내구도가 있다고? 턴제 게임에? 이거 좀 신...갑박하네. 에델가루두. 미세테 아게루. 스매시. 철의도끼. 내렸죠? 오우 화끈한데? 야 근데 이거 좀 멋지다. 아 여자 복장이 진짜 대박이다. 진짜 진보된 캐릭터 복장을 만들었네 이번 시리즈. 유닛이 없는 카세 A를 맞추고 시스템 메뉴가 표시된다. 알았어. 페이지 교대. 아군탄, 아군탄, 적군탄. 오케이. 어 쪽에다 말하네? 대기. 수송대는 뭐야? 얜 창인가? 철의 창이네. 아 너무 기분 좋다. 나 오늘 잠 안 잘 것 같아. 하루 종일 이거 할 것 같아. 수송대는 뭐야? 아 뭐 물건 교환해 주는구나. 아군 플레이어 턴. 턴 넘기네. 지형 효과. 숲에는 회피율이랑 수비가 상승. 아, 오케이. 그럼 우리 활쟁이가 아, 그 이동 반경이 되게 안 좋아. 어? 특수 지형. 우리 창남. 아, 창남. 창남이. 우리 창쟁이. 돌격. 와, 아 나 저 에델가르트 진짜 캐릭터 디자인 진짜 잘한 것 같아. 빨간 스타킹에 반 망토에 도끼야. 펜싱칼 같은 거 좀 들려주지. 와 이거 캐릭터 디자인 진짜 잘했다 이번 거. 저 보통 일본 게임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캐릭터 옷이나 의상이 쪼개다. 캐릭터 디자인이 되게 안 예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그 울프컷 그리고 도대체 뭐를 만들었을지도 모를 엄청난 그 코트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굉장히 오버 과장된 장비, 과장된 의상. 이번 거는 이런 거 나름 모던하다. 약간 일본 특유의 그 과장됨이 있긴 한데 이 정도는 나 봐줄만하다. 특히 에델가르트 의상이 대박이야. 머리랑 그 저 반 망토랑 빨간 스타킹 그리고 까만 적당한 치마. 나 이거 너무 좋다. 좋아. 내 놈만 여기서 죽으면. 왜? 내 그렇게 원한이 많아? 어. 회피율이 되게 좋다. 야 게임 턴제인데 왜 이렇게 다른 느낌이 들까? 뭔가 더 마음에 들어.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아 공격 안 해. 이동만 해. 우리 감독만 해. 근처에 아군이 있을 때 공격을 하면 적의 위압을 느껴 공격하기가 쉽다. 아 연계 공격. 아 모여서 다굴빵을 놔라. 아 또 그런 것도 내 전공이죠. 전문이죠. 아 근데 공격 나 못하네요. 한칸 이동하고 대기해. 그리고 주인공을 일로 옮겨. 그리고 공격해. 그럼 이제 연계 공격이 되나? 안 되는데 쇼? 우리 에델바이스 무기 줄 거 생겼다. 안 돼, 내 최애캐 에델바이스! 뇨? 아니 굳이 막아줄 필요가 있어? 처음 본 사람이잖아. 나도 에델바이스가 마음에 들긴 하는데. 주인공 의상도 좀 이상하다. 여봐라 여봐라! 조심하지 못하고. 뭐야?
역시 신 맞았어 얘가. 옷이 뭔가 귀감 묶기가 되어 있는데? 뭐야? 옷을 소티스 옷을 입은 건가? 안 입은 건가? 태초의 존재. 갑자기요? 너무 뜬금없는데요? 흠, 색. 소티스. 왜? 뭔 소림? 뭔 소림? 뭔데? 무슨 컨셉인지 모르겠어. 꼬마 이하야 이 자식아. 하트! 호감도 올라갔어. 아, 쪼꼬뿌 왜 이렇게 대화로 호감을 잘 올리는지. 아유, 현실에서도 이러지. 시간을 멈췄기 망정이지. 고맙다. 고맙다. 등짝에 박히고 죽겠지. 주인공 볼살이 되게 이쁘다. 야, 근데 성우 연기가 진짜 다르다. 역시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자. 아, 하트 깎였어.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불꽃을 몸에 품은 자요. 제가요? 누구 저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되돌아가? 에델바이스 안 돼. 팅. 칼로 공격했지만 베진 않고 날아갔어. 흡사 둔기를 휘두른 것처럼. 칼등치기였나? 따그닥 따그닥. 쪼개다! 너 지금 뭔가 쪼개졌어. 오, 흰옷이다. 흰옷의 도끼단이다. 학생을 위협하는 도적놈들. 세이러스 기사단. 학생들? 학생들이 지금 전쟁에 참여한 거야? 보안이 반장도 무사한 것 같군. 아, 반장들이야 얘네가? 아야, 깜짝이야. 전투인 줄 알았네. 새벽녘의 저우전. MVP 우리 에델바이스 짱. 너무 이쁘다 근데 캐릭터 디자인이. 너무 좋다. 진짜 이번 거는 극찬하고 싶어. 의상 디자인을. 잠깐 우리 그 서열 정리 좀 해보자. 제랄트 단장은 그냥 용병단 리더인데. 그리고 알로이스 씨는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학교 선생이고. 당신의 오른팔? 둘 다 용병 출신이야? 용병이 이 세대에 좀 유행인가? 잘 먹히나? 그러니까 공무원 공부할 때 현대가 전하라는 용병 공부를 하는 게 좀 핫한가 보다. 난 더 이상 간장이 아니야. 아, 은퇴한 선생이구나. 제랄드가 은퇴한 선생님. 단장님은 수도원까지 가져. 왜 납치야 이 자식아. 가르그마크 대수도원. 자녀분입니까? 아니, 난 쪼개다야. 생판남이야 이 자식아. 나대고 있어. 아, 제랄드 하트 깎였어. 미안합니다. 아, 근데 제랄드랑 하트는 떨어뜨리고 싶은데요, 난? 알았습니다. 난 이쁘니까요. 얘 뭐 블루투스로 나랑 전화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핸즈프리로? 귀엽다. 성우 너무 귀엽다. 자, 에델바이스 인게임이랑 일러스트 머리색이 좀 달라. 민트색과 바이올렛색 같은 거 같은데?
보라색? 역사 최강의 기사라는 평을 받은 파멸의 검. 그렇군요. 단장이었던 걸 몰랐어. 하트 올랐어. 아싸, 나 에델가르트랑 하트 올릴 거야. 가는 길에 이야기 좀 들려줘. 대수도원 병설 사설학 사관학교의 학생들인데 전쟁엔 참여해. 학생이지만 과외 활동 중 도적의 습격을 받아서. 현대로 따지자면 그런 건가? 방과 후 야자 중인데 깡패들의 습격을 받은 거야. 그땐 도끼 들고 싸워야지. 혼자 도망치려고 했는데 얘들까지 따라왔어. 뭔 상황이야. 모두를 위해 미끼가 되는 줄 알았는데 혼자 도망간 거였어. 영군이 될 수 없어. 제왕학 토론. 왕이 되는 법을 배우는 뭐 그런 건가? 어, 근데 진짜 너무 이쁘다. 턱 밑에, 입술 밑에 수염 좀 난 것 같아. 너무 이쁘다, 진짜 캐릭터. 아드라스테아. 아드라스테아 제국의 공주겠지, 얘는 왕자고. 퍼거스 신성, 퍼거스? 손이 미끄러졌군? 너 같은 우수한 사람이 필요해. 도적 하나 잡았는데 뭘 알아. 만나자마자 영업하려고 하다니. 제대로 친목을 쌓고 싶어, 나도 그래. 취향을 알아볼까? 이 자식, 발칙한데? 마음에 드는 나라? 나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아, 근데 진짜 이쁘다. 피부색, 머리색. 저 반 망토. 꿀릴 게 하나도 없네. 그리고 여, 우리 주인공 배꼽 갑옷이야. 뭐지 저게? 에델가르드. 아, 하트 만들었다. 디미트리가 누구야? 아, 근데 머리 좀 모던하다. 요즘 애들 머리 아니야? 반 저렇게 반 넘기는 거. 클로드엔 동양의 뭔가 그런 거 같아. 인도계. 아, 둘이 생각을 공유해? 호드라. 천상에서 여신이 지켜보고 있다. 젤다의 전설 시리즈 같이 무슨 그런 게 있나? 여신? 에델바이츠. 퍼거스 신성 왕국, 홀리 킹덤이야? 동쪽의 왕, 유력 귀족들 공동체, 레스터 제후 동맹령. 세계 세력의 균형에 의해 평화가. 저 나머지 대륙은 뭐죠? 펜, 뭐 그건가? 판다렌. 그런 건가? 꼬리치지마 임마. 아, 둘이 눈 맞는 것 같아 지금. 아, 내가 여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백합물이 자꾸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닌텐도 게임을 4개 샀거든요. 데몬 엑스 마키나, 파이어 엠블렘, 마리오 카트. 또 뭐지? 또 뭐 샀는데? 그렇게 4개 샀어요. 18만원 써서 18만원. 어? 모핑이 장난이 아닌데요?
손 올려. 바지 밑에서 손 뭐하고 있었어? 야 선생님, 선생님 잠깐만요. 너무 너무 의상이 이쁘시네요. 레아사마. 때마침 저기 서 있었던 거야? 아 민트색 머리 너무 이쁘다 진짜. 아 근데 뭔가 얼굴이 약간 구안화사 같아. 약간 눈 균형이 안 맞는데? 약간 사실 약간 서로 다른 눈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거목의 달 낮 그분과 마주한다는 들. 그분? 딸에? 레아 대사교. 레아님? 세이로스 교회 신도들이다. 대사교다. 그러니까 신부님이라는 거죠? 목사님? 아니 그거구나. 바티칸 왕국 그분이시구나. 누군지 모르겠네. Never War Again 하신 분? 뭐라 하더라? 주의 뜻이겠죠?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제 뜻입니다. 그동안 카톡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바빠가지고. 그 아이가 당신의 아이인가요? 왜 자꾸 우리를 엄마랑 아빠랑 딸로 보는 거야? 아 맞았어? 아 맞았어? 진짜 맞았어? 아 이 진짜 맞는 줄은 몰랐어. 진짜 아빠였구나. 이름이 분명 쪼개다예요. 좋은 이름이냐고요? 뭘 쪼개요? 감사드립니다. 엥. 엥 못마땅. 하지만 이 녀석은? 제랄드. 제랄드 이 새끼. 알로이스가 전에 들었을 텐데. 일단 이후의 이야기들은 그들에게 들으세요. 그들이 혹시 아까 그 3인방인가요? 전 에델바이스 씨랑 붙어주시겠어요? 야래 야래. 아 벌써. 일이라니. 아 저 하트가 자꾸 깬다. 용병으로? 자빌꾼으로. 교사가 돼달라고? 웃기지마. 잠 바로 왔는데 바로 무슨 임용고시 합격이야. 특수 그건가? 특수 개설? 아 특수 경우? 뭐라 하지? 이름을 다 까먹었어. 특수 경우로 바로 교사가 됐어? 야 나도 용병하다가 선생님 좀 돼볼까? 마누엘라 엄청 이쁘다. 옷이 뭔가 꾸미고 있는지 몰라? 바로 뒷담이야? 뭐 아까는 뭐 되게 성스럽게 보는 뭐 대주교라면서 바로 꿍꿍이가 있을지 모른다고. 한네만 문장 학자이자 교사이기도 하다. 문장을 갖고 있나? 내 방에서 확인해보게나. 뭐지? 내 방으로 와 이거야? 이따가? 교사 겸 의사 겸 가이야. 무이라는 거 아니야? 댄서 가이? 비테르 프랑크 가극단. 마누엘라 군 남자였어? 왜 여자한테 군이라고 해요? 일본이 그런가? 여자한테도 그냥 군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설명해주러 왔어 내가. 세 개의 반이 있어. 출신국에 따라 소속이 나뉘지. 출신국가에 대한 주의가 심하구나. 흑수리 반. 유치한데? 오 에델가르트 당신한테 가겠어요. 청사자. 너 도마뱀 반도 있나? 금사슴 반. 근데 이 주 왕국 출신 3명이 뭐 흑수리, 청사자, 금사슴이면 뭐 판다렌 같은 뭐 조금 한적한 마을에서 온 애들은 다람쥐 반, 도마뱀 반, 장수풍뎅이 반 이런 거 있나?
뽕나무 잎 애벌레 반, 누에고 집안 이런 거? 리건공의 아들인 손자인 꼴로드. 저 여선생님은 바지를 어떻게 한 거야? 허벅지가. 아 자꾸 이 아저씨 이상해. 자꾸 내 방에 와달래. 수업 끝나고 내 방으로 오지 그래. 아나타가 교수になることは 생徒たちと 話をし してみたらいいわ. 詳しい 話は 明日 그럼 또 만나. 그래じゃ. 맞다. 네. 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레아. 레아, 제거할 생각은 없나? 저런 젊은이가 교사라니. 에잉, 저런 젊은애가 교사라니. 나땐 말이요. 이 게임은 녹색 계열 머리가 많네. 신용できない. 이마와 프렌도 있는다. 세테스. それよりも 수상한 자. 가르그마크. 아. その件もあったな. 레아. 뭔가 수상한 자가 있대요. 교회에. 스타킹은 어떻게 된 구조지? 그리고 얼굴에 자꾸 눈이 약간 뭔가 비대칭인 건가? 왜 이렇게 안 균형적으로 눈이 보이지가 않아? 캐릭터가. 야, 쟤 활 들고 있다. 야, 학교에서 무기 들고 있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아무리 그런 학교라고 해도. 오, 핑크 머리. 오, 핑크 머리 2. 아니 이거 그거 아니야. 생활관에서 총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뭐 화살이 없으니 괜찮나? 컨셉충들이 다 모여있어. 어떻게 된 학교가 컨셉충이 다 모여있어.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아유, 속이 뭔가 좀 쓰라려. 산책! 산책하자고요? 내 첫 임무가 산책하는 거야 혹시? 알았습니다. 어, 칼 준대요. 받겠습니다. 학생들과 인사합시다. 알았어. 어, 에델바이스! 에델! 뭐해? 귀신 보고 있나? 고양이처럼? 에델바이쭈! 에델가르드 폰 흐레스벨그. 아,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옛날에 제가 어떤 이름도 모를 애니를 1편 봤어요. 근데 1편 보고 5분 만에 한 내용이 이거야.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뭐 루트비 판 폰 슈발츠베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애가 저를 소개해드리죠. 제 이름은 탄페르빈 폰 아인슈타인입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름 막, 말도 안 되는 어디 영어식 이름 막 소개하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1. 황위 계승자야. 아, 너가 공주가 되는구나. 내가 네 선생이 된다고? 눈이 가는 학생? 지금 보고 있어. 알았어. 난 너야. 황제 혈통, 경험치 20% 더 받아. 버릇없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에델바이스 씨. 당신과는 마음이 잘 맞을 것 같아. 진짜요? 그럼 나도 좋고요. 아, 혹시 반 영업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와 빠지게 해서. 어머! 주말 생각은 없었는데, 근데 진짜 이쁘긴 하네. 알았습니다.
아무도 안 궁금해. 너면 돼. 난 니아나면 돼. 안녕? 나랑 얘기 좀 해줄래? 나랑 대화할 사람? 안녕? 꼭 대학교 때 날 보는 것 같네. 고양이 뭐야? 나랑 대화 좀 해줘, 누가. 나 이 학교 선생이야. 아무도 대화 안 해주네. 나랑 대화해줄 사람? 어, 민트머리. 또 민트머리야. 초코포가 캐릭터 커스터마이즈 하면은 다 민트머리인데. 반장인 에델가르트. 어, 나도 좋아하고 있어. 내 거야! 너 넘보지 마. 나랑 벌써 눈 교환했어. 아니, 눈 교환은 아니고. 시야, 으악! 저기 목소리가 너무 하이톤이신데요? 페르디난드 폰 에기르. 꼭 그 이름 세자 이름 써. 알베르트 폰 아인슈타인 뭐 이런. 루드비 판 베토벤처럼 꼭 세자 이름. 와, 그 뭐야, 목줄에다가 모자, 삐딱 모자. 야, 씨, 컨셉 충실한데? 우리 반이면 좋겠다. 나? 나 니네 선생일걸? 너희 학생이 아니라 나 니네 선생이야. 만만하게 보지 말자. 뒤지기 싫으면. 파이널 판타지의 도적이 이러죠. 여성과 여성친화. 이 자식. 이 자식 여성과 가까이 있을 때 버프가 생기는군. 피해망상. 아, 너 피해망상 있어? 나도 피해망상으로 병원 갔었어. 괜찮아, 피해망상은 진짜 금방 나. 병원 한번 가면 일주일이면 나. 맑은 영혼의 숨결로 가득하지요. 어, 진짜 지금 선택해? 진짜? 아드라 클래스, 루벤 클래스, 소시테 히르슈 클래스. 나? 답은 정해졌어. 오로지 Only 에델바이스야. 예! Please! 나 에델바이스랑 만나고 싶어. 응? 오라버니래. 흐렌. 흐렌. 녹색 머리가 진짜 많다. 이 자는 쪼개다. 우리 선생님 이름은 쪼개다 하트야. 하트를 빼먹으면 안 돼. 쪼개다 선생님. 발이 아닌가요? 세테스 우라버니 동생 흐렌이라고 해요. 난 쪼개다야. 하트도 붙여야 돼. 그게 풀네임이거든. 내 부모님 이름은 합치다 하트야. 딸인 난 쪼개다 하트지. 뭐야, 당신이 담임이었어? 어. 하룻밤 사이에 담임 됐어. 지금 절 보셨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완전 나네. 제발 날 보지 마. 관심 갖지 마. 아니, 그렇다고 너무 안 가지면 슬퍼. 선생님, 우리랑 나이가 비슷하더럽거든. 야라고 해도 될까? 어, 뭐야, 진짜네. 진지뽀? 혼납니다. 안 진지해요. 나 완전 유머뽀라고. 완전 유머뽀야, 유머뽀. 반 내에는 차별 없이 대하는 게 보통이야. 그렇다고 선생과 학생도 친구라고 봐? 야, 페르디난트 이 새끼. 진지하게 이 새끼 꼬리치고 있어. 이 새끼 선생님한테 꼬리치고 있어. 아, 나루선 선생님도 우리 같은 선에 좀 들어와줬으면 좋겠는데. 상관없어? 상관 겁나 있는데? 난 선생이고 하고 싶은데. 난 선생이고 닌 학생이 하고 싶은데. 그래, 야라고 해, 이 새끼들아. 선생님 배 큽니다. 멋집니다. 뭐야? 배? 배? 그러니까 배 나왔다는 거야? 아, 배짱이 크다. 여자한테 배가 크다는 건 금지.
아, 외국인 컨셉이라? 아, 외국인 컨셉이라 그렇구나, 얘는. 이 학교, 이 학생들은 저마다 컨셉이 하나씩 있습니다. 저마다 한 명씩 컨셉을 잡고 있어요. 그 컨셉을 이행하는 게 이 학교의 미덕인가 봐. 에델바이스 너무 이쁜데? 너 일러스트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이따가. 주름 좀 잡아봐, 어디에다가. 아, 주름 잡다가 실력을 보여달라는 거야? 베르나데타, 야, 쟤 병원 좀 데려가라. 침묵을 위해 다크하이브트 갈까요? 그것부터 가자, 우리. 야, 개강총회부터 하자. 아, 야, 야, 이 새끼야, 니 꼬리치기 선수네. 아무리 친구처럼 대하라고 해도 선이라는 게 있지. 내가 선생과 우리를 동일시 하려고 했지만 선은 지켜, 어? 제일 선 넘는 놈이야. 이 새끼는 선으로 외줄타기 하는 놈이야. 아, 나도 이런 학교 가고 싶다. 나도 이런 학교 가면 재밌을 것 같아. 일단 이 학교가 좋은 점은 컨셉을 잡아도 아무도 지적을 안 해. 어떤 컨셉이도 아무도 안 싫어해. 우리 과에서 컨셉 잡으면 바로 관종 소리 들어서 이상한 애 되는데. 이 미친놈. 나에게 문장. 이 한내 만나 얘가 제일 이상해. 자꾸 자기 방으로 와서 너에게 있는 문장의 힘을 확인해봐도 되겠니? 얘도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어, 신기하네. 무슨 이런 노는 게 있네. 강습하자. 강습해버려. 산책하자. 산책이나 하자.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 막 그랬는데 전 하나 솔직히 하기 싫어. 어? 애 옷 바꿀 수 있어? 벗길 순 없네. 실랭. 아, 얘 여자애 미친놈. 미인에 미쳤어. 망둥이 준다, 망둥이. 영양사에게 말 걸어서 함께 식사하자. 아니, 뭐 꼬리치기 시뮬레이션 그런 거야? 온실에서 재배를 해보자. 내가요? 재배까지 해야 돼요? 영양사, 밥 먹자. 어? 뭐야? 뭐야, 진짜 얘네들이랑 밥 먹을 수 있어? 두 번째 상대 도르테야. 어, 나 얘네랑 밥 먹을래. 뿅! 아, 기분 좋다. 아, 잠깐만. 어머, 이거 좋아해. 당신한테 가르쳐준 적 있었나? 아, 이거 뭔가 진짜. 아, 내가 할 수 없는 생활을 이 게임에서 대신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되게 흐뭇해지네. 이거 되게 흐뭇하다. 아, 이런 기분이구나. 좋아하는 이상과 밥 먹으면 이런 기분이구나. 또 하루 지났어. 3일이 지났네. 페르디난트 생일입니다. 페르디난트 누구야? 아이, 뭐야, 아저씨잖아. 독수리와 사자와 사슴으로 출격합니다. 반 모의 대항전. 약간 그거 같네. 메타니어 같네. 메타니어 옛날 일본 게임. 아, 에델바이스 좋은 기회야. 선생님이 지휘를 맡아주겠어? 아, 근데 오늘 막 며칠 전에 막 봤는데 바로 선생님 되는 건 좀 웃기다. 맡겨줘. 마카세로. 당신의 지휘를 잘 따를 거야. 사양하지 말고 전력을 다해줄래? 작전 회의야? 우리도 끼워줘. 장교 셋이 다 모였어. 계략? 하하하. 정정당당하게 싸울 거라고. 통수 전문가인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어. 진지충이야. 그렇지? 질 생각 없어? 위험해. 이 조직은 굉장히 위험해. 매우 위험한 조직이야. 굉장히 진보된 군대 같아. 어우, 드디어 전투하네. 아, 진짜 간지러워 죽을 뻔했다. 피 말리게 간지러웠다.
내가 좋아하는 애들만 넣어야지. 잠깐, 베르네나타는 얘는 피가 없으면 세진다는데 화살을 쓰네? 칼 하나. 얘는 여자 옆에 있으면 좋아하는 애고. 넌 누구야? 넌 자는 거 좋아하잖아. 나만의 군대를 만들겠어. 야, 17살이야? 야, 애들 17살이었어, 얘네들? 17, 18, 20. 아니, 그래도 성인부터 될 줄 알았는데 어린애들이었네, 다? 이건 또 몰랐네. 15살이라고? 전투 개시! 어우, 근질어 죽을 뻔했다. 전투가 없어서. 어, 뭐야? 아, 대기! 먹이! 아, 얘 너무 귀엽다, 뭔가. 대기! 다 먹이해. 아이고, 사정거리 닿네. 먹이. 아, 에델바이스, 넌 최전선이야. 제일 이쁘니까. 제일 좋아하니까. 클로드의 장겜 필요 없어. 이그나이츠의 손끝을 꺾어주지. 다, 파이어 엠블렘 전문가들이셔. 아, 너무 살벌하다. 야, 저 도끼로 맞으면 파상풍 걸릴 것 같은데, 바로? 진짜 죽일 킷으로 싸우네, 얘네들. 모의전이라며. 이거는 실제 선멸전이지. 자, 우리 잠꾸레기. 공격! 야, 부쉬해서 기습 쳤어. 우리 쪽에다. 그리고 막탄은 언제나 얘에게 주자. 에델바이스. 썬더! 야, 애들 죽겠어. 모이전 이렇게 살벌하게 하는 거야, 원래? 얜 이동반경이 너무 안 좋다. 아, 그냥 죽이지만 않는. 죽이기 직전까지 패는 모이전. 아, 이동한 지대기 하면 스킬이에요? 에델바이스 녹슨 도끼 너무 야만적이야. 아, 그렇네. 그러면 자동으로 그 패시브 발동이구나. 자, 주인공. 아, 주인공 좀 약 아끼자. 우리 친구들 좀 써보자. 간격. 얘는 누구야? 아, 디미트리네구나. 한네만이 왜 여기 있어? 선생이잖아, 한네만. 선생도 꼈어? 선생도 꼈네? 얘가 몰랐네. 담임 펼 수 있는 거야. 아, 나도 담임이구나, 생각해보니까. 각성 루나틱. 진짜 하든가 봐요, 루나틱. 아, 아니야, 풀숲. 부서 플레이. 하하, 공격. 칼질. 도로테아. 아! 도르테야 믿었어. 난 널 믿었어. 우리 사냥 전문가. 사냥 전문가. 얘가 그렇게 좋던데. 다 가라, 에델바이스! 내 최고의 포켓몬. 스매시! 철도끼 스매시. 와. 아니, 난 이. 만약에 상식 조금 흔하게 생각해보면 보통 이런 이쁜 우아한 역해한텐. 이런 역해한테는 보통 펜싱칼 이런 걸 줄 줄 알았는데 녹슨 쇠도끼야. 난 이 깨는 게 너무 이뻐. 어? 야, 도로테아 죽었어. 안 돼. 도로테아. 야, 이 자식 너 일로 와. 디미트리라 했나? 너는 녹슨 쇠도끼로 쳐맞아 죽을 거야. 내 도르테아를 죽였어? 얼마나 이쁜 애였는데 얘를 죽여? 이 자식. 뭘 씹혀. 간격! 야, 패죽여! 진짜 매정하게 패죽이자. 이 자식. 사정없이 패죽이네? 디미트리! 야, 너 그렇게 안 봤어? 일로와. 일로와, 에델바이스. 야, 부셔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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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장창! 야, 이거 너무 이쁘다.
야 디미트리 고소하다 이 자식. 죽었다. 죽여버렸구만 내가 아주. 미안해서 줬잖아. 그러게 누가 내 도르테아를 죽이랬어. 뭐 힐다 힐다도 아 도끼든 역해가 너무 모양이 웃겨. 저 디폴트 이름도 다 바꿨어요. 공격! 다굴 다굴 다굴빵! 어?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나 정도는 못 본 척해도 됐을 텐데. 의외로 이 낮잠 많은 애가 힐러였어. 어? 야 이 자식 야 한 대만 더 써봐 한 대만 더 써봐. 아 다행이다. 선생님! 피 없는 애 죽이려는 건 좀 너무하지 않으세요? 피 없는 애를 노리시네? 잠깐만 나 쌈쌈 먹힌다 세 명이서. 훈련용 검 폐. 어 2? 아 너 칼쟁이 아니구나. 칼 공력이 엄청 약하구나. 공격! 제외동포 완전 귀여웠는데 살리지 못했어. 내 실수다. 얘 공격 못하고. 그럼 이 이쁜 선생님 패자. 선생님 안 봐줍니다. 야 피 다 뽑았네. 죽기 직전인데? 야 에델바이스 미쳤다 이거. 왜 이렇게 쎄? 왜 이렇게 넘사벽이야? 야 얘 왜 이렇게 쎄? 활쟁이 되게 쎄. 세 명 죽였어. 어 나 위험한 거 아닙니까? 저 두 명밖에 안 남았어요. 주인공이랑 에델바이스. 잠깐 나 이거 위험한데? 하드 했으면 진작에 죽었을 것 같은데요 저. 나 칼 두 개야. 이도류라고 무려. 잡았다. 야 이거 진짜 재밌다 근데. 이 턴제가 너무 재밌다. 만약에 저 클래식 모드였으면은 우리 반 친구 다 죽었네요. 한 방에 죽일 수 있겠지? 야호 18 데미지. 야 좋다. 간다 선생님 갑니다. 학생의 무서움을 보여드리죠. 하드였으면 저 다 죽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 선생님이라고 안 봐줍니다. 아 모이전이 안 죽어요? 아 그렇구나. 하긴 모이전인데 실제로 죽는 건 좀 그렇다. 모이전인데 실제로 죽었어 봐요. 진짜 서러웠을 거야. 강력하게 보내드리자. 선생님 은퇴하십시오. 활쟁이가 너무 좋다. 중급시험 패스 야호. 1분은 안 죽는다? 아 하긴 하긴 이런 걸로 죽게 하는 건 좀 너무 가혹해. 자랑스럽게 울릴 거 아니야. 우리 3명 아군 3명 죽이고 니네 둘이 공을 취한 거야.